예, 뭐 저는 들으면서 또 하나가 의문이 들었던 게 우리네 신학교라는 것이 왜 이렇게 자유가 없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한번 서울신학대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만 뭐몇 번이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이 학문의 자유와 책임. 뭐 누구나 성령의 인도 아래 자유롭게 학문 활동을 할수 있어야 한다. 그리고 사명 선언문에도 심지어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. 이 자유라는 말이 몇 군데나 들어 있는데 뭐 근데 다들 느끼는 거지만 대한민국 신학교들은 사실상은 신학의 자유라는 게 그리 없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. 요거랑 동의어가 되는 게왜 우린 토론이 없지? 저는 뭐이 학교도 어디든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 당장 서울신대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성결교회 창조론에 대해서 왜 토론이 없지? 왜 그런 모임 자체는 만들지 않고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 싶어요. 왜 우리 학교에는 학문의 자유가 없나 싶어요, 정말.